이거 강아람 아빠가 조사했던 사건 아니야? 이게 한무강 사물함에 있었다고? 아줌마 배에서 노란색 종이가 타고 있어. 노란 종이를 태워. 무진호 화재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게 임미수 살해 현장에도 있었다. 이게 중국 돈이라고? 성분 조사 결과 지폐 종이로 나왔다니까. 노란색인 걸로 봐서는 중국 지전이 확실해. 근데 사람을 죽이고 돈을 태워? 원래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지전을 태워서 영혼의 넋을 기리는 풍습이 있거든. 아마 사람 죽이고 지 액막이 하려고 태운 것 같아. 이놈이 중국에서 왔어. 역시 이 새끼가 맞는 것 같아. 상민이 영장 기각되기 전날 밤 영사. 검사놈 타라. 남중표도 좋다. 타기만 해. 어? 뭐야? 이미소가 왜 형을 만나? 이놈 맞지? 의사 인간 죽이고 탈출한 놈. 이놈이지? 좀 봐. 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 정신병자 살인마가 껌딱지 아빠 죽인 놈이었어? 근데 아직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니 누가요? 무당판 아빠를 죽인 거미 문신이요. 봐요. 이놈 죽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왜 이 사람 얼굴에 상처가 있어요?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5만 원 블랙박스야. 5만 원가 이미수 만날 때 그 후방 카메라에 그놈 얼굴이 있더라고요. 이미수? 이미수 죽인 연쇄살인마가 우리 아빠 죽인 놈이라고? 우리 아빠 죽인 놈을 내가 두 번이나 살린 거야. 자, 하람 씨. 말도 안 돼. 그놈 죽었다고 했어. 분명히 죽었다고 했어. 아닐 거야. 그 처자가 분명히 죽었다고 했어.